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대규모 이슬람 야영장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변화한 통일선교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한국교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혀져가는 찬송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이 최근 신작 찬송가 10곡을 발표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독교 창작 뮤지컬 선물 인투 더 바이블이 막을 올렸습니다. 구TV가 대구와 울릉도 지역 기독교 성지순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슬람교가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대규모 이슬람 야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의 유입에 반대하며 해당 군청에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즉각 취소하고 연천군수 처벌하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단체가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야영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슬람 문화 확산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천군 등에 따르면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09년 연천군 신서면 일대 임야 절대농지 및 군사훈련장 10만여 평을 개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개인 명의 부동산을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단체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연천군의 허가 아래 이슬람 야영장 건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슬람 유입을 반대하는 연천군 주민들과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연천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캠핑장이란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과 더불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질 걸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와 여성의 인권 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군사 분계선과 가까이 위치한 연천군 지역 특성상 이슬람 단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이슬람 집합장소가 세워진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적대적인 이슬람 단체가 제재 없이 군사시설에 접근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보와 또 미래의 통일에 대해서 지대한 염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군민과 또 경기도민들이 연천 땅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극히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을 꼭 지켜서 이 땅 가운데에 이슬람 세력의 그런 테러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편 연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는 야영장 개발 사안을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 야영장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행정 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천군 주민들은 이슬람 야영장이 조성되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함께 세워져 해당 지역으로 신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은 이슬람 성지화를 막기 위해 반대 서명과 추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해야 할 통일선교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한국교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을 열고 앞으로 진행될 30여 차례 권역별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와 현장 사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교회의 통일 선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당 만나교회에서 개최한 포럼에는 북한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들과 통일 선교에 관심 있는 다수의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통일 선교의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통일의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시대에 사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센터장인 숭시대학교 하충엽 교수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변화한 통일선교 사역을 10가지 영역별로 나누어 소개했습니다. 구출사역과 국내 탈북민 사역, 북한 내지 사역, 접경지역 사역 등입니다. 하 교수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크게 변화를 겪은 영역 중 하나로 국내 탈북민 사역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탈북민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국내 58개 탈북민 교회가 유흥업소에 나가는 북한 여성과 탈북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집중하게 됐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하 교수는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야말로 북한 내부에 복음을 전할 핵심 통로라며 한국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녘 땅을 비추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와 이분들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코로나19로 중국 등 제3국으로 팔려간 여성이나 북한에 있는 동포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구출 사역도 위축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팔려간 여성들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돌보는 일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하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포럼 참석자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역 영역을 표시해 제출하면 현장 사역자들과 지원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10개의 사역 영역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작은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북민 구출 사역을 예로 들면 탈북민이 한국에 오기까지 거쳐오는 지역별로 한국교회의 도움을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또 동남아에서 또 한국까지 또 그 중간에 교육받는 그 모든 과정들 또 그것을 위한 미션 홈 뭐 인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럼 그것을 각각의 단위 사역으로 잘게 쪼갬으로써 누구나 조금 더 쉽게 내가 통일선교 접근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겠구나.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이후 안양 세중앙교회와 분당 지구촌교회 등 국내외 30여 개 교회에서 포럼을 이어서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복음성가 CCM이 주류를 이루면서 우리 귀에 익숙한 찬송가가 교회 예배 시간에 불리지 않는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한국 찬송가 개발원은 한국적 정서가 담긴 신곡 개발로 모든 세대가 즐겨 부를 수 있게 찬송 지킴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찬송가 10곡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찬송가 개발원이 처음 발표한 신작 찬송가 예수 나를 구원하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가사로 담겼으며 익숙한 선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송가 등 총 10곡의 신작 찬송가가 이날 처음 공개됐습니다. 한국 찬송가 개발원이 우리말 찬송가 개발과 보급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화유산인 찬송가를 지키고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찬송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년간 총 38곡의 찬송가를 봉헌했습니다. 교회가 남는 게 뭐겠어요? 문화가 남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가치 있는 것을 이걸 만들어내면 이거는 100년 뒤에라도 기억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영감 있게 부르면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에 또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번 신작 찬송가는 시인이자 작사가인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의 신앙시에 곡조가 붙여졌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겪어온 목회 현장과 신앙 고백 등이 담겼으며 전통 음계를 활용한 선율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한편의 시를 통해서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며 이번 신작 찬송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흐름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좁은 길과 또 좁은 문 또 이런 것들 희망이 꽉 들어차 있다. 제 찬송가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문 목사님이 이제 그 한국풍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나이 들은 분들에게는 가슴에 드닿는 거예요. 한국 찬송가 개발원은 앞으로 천국의 찬송가를 작곡해 봉헌할 것이라며 한국의 고유한 찬송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신작 찬송가 개발과 보급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유쾌한 뮤지컬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복음의 메시지를 춤과 노래로 표현했는데요. 성경에 숨겨진 선물의 의미를 온 가족이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정성관 기자입니다. 16일 서울 해화동 창조소극장에서 기독교 창작 뮤지컬 선물 인투 더 바이블의 첫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선물 인투 더 바이블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향한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로 이 땅에 조건 없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뮤지컬입니다. 연출을 맡은 서정미 감독은 27년간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서 감독은 교육전도사로 일하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성경을 한 번에 들려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 선물 인투 더 바이블 뮤지컬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에피소드 두 개와 신약에 있는 에피소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죽으심 부활, 그리고 베베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연을 본 한 관람객은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어린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베베처럼 성경 속에서의 그 선물을 찾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또 본 것처럼 저희 어른들이지만 저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서 빠져 사는데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작사인 극단 위드제이는 뮤지컬 선물 인투 더 바이블이 코로나19로 전도에 소극적인 교회 학교와 비기독교인들에게 문화라는 도구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뮤지컬 선물 인투 더 바이블은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공연되며 교회의 요청에 따라 순회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굿TV가 대구관광재단과 울릉크루즈, 한국드림관광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대구와 울릉도 지역 기독교 성지순례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믿음의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발자취를 알리기 위한 기독성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해 나갈 전망입니다. 울릉크루즈 윤희종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울릉도와 대구의 기독성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지난해 울릉도에 2만 톤급 크루즈선을 처음으로 취항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측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 제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먼저 현지어로 된 요한복음 파일을 입수해 조판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신구약 전체 인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현재 수도 키이우에 남은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관계자들이 성경 보급 요청을 보내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신구약 전체 성경을 제작해 현지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만 1,030여 명 추가돼 누적 825만 5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2만 600여 명 넘게 폭증하면서 처음 40만 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0만 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자로 분류되고 있고 전날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도 집계에 포함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은 상권이 주택가의 소규모 상권보다 감염병 대유행에 더 민감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 내 1,482개 상권을 대상으로 감염병 팬데믹 취약성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조사에서 민감도를 살펴보면 광화문, 강남 테헤란로 등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구와 대학가 및 역세권 상권은 감염병 대유행에 민감했습니다. 반면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등의 주택가 소규모 상권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조 5천억 원, 법인세는 9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6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라 올해로 이연된 세수가 들어온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개화일을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81년에서 2100년쯤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개화일이 3월 중후반쯤 피는 현재보다 25일 안팎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어 2070년께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봄꽃 개화일은 지금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져 개화 시기가 일러지는 것을 막진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봄꽃 개화일이 바뀌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처음으로 전쟁 범죄자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간 백악관은 전범은 검토가 필요한 법률적 용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AP는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세계가 이미 3차 대전에 들어선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 NBC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침공 결정 자체 때문에 전면적인 세계 전쟁의 행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종전 후 국제사회에서 어떤 성격의 국가로 남을지를 두고 러시아와 집중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6일 밤 11시 36분께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에 공포감이 조성됐습니다. 지진 규모는 7.4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등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연료 수조의 냉각이 한때 정지되는 등 후속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다행히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에펠탑 꼭대기에 6m 길이의 라디오 안테나를 부착하면서 전체 높이가 330m로 늘어났습니다. 350kg에 달하는 안테나는 헬리콥터로 날랐고 인부들이 꼭대기에 올라가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라디오 안테나 설치로 파리를 품고 있는 일드 프랑스 광역주 전체로 방송을 전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펠탑 운영 관계자는 작업 준비에만 1년 넘게 걸렸으며 100만 유로, 약 13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동해안은 내일 저녁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으로 전 권역에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6도, 대전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이슬람 야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슬람의 개토화입니다. 이슬람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나 관습에 쉽게 융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경계하되 이슬람 확장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